예, 마지막 안건이래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 또 있습니까? 하나가 더. 예, 마지막. 네.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탄핵. 야, 국민의힘 전입 가경입니다. 네가 더 웃긴, 더 웃긴 거 있었어. 국민의힘 갈 거야, 정말? 아, 가서 재밌으려고? 아니, 국민의힘 가면은 국민의 사람들 서로 이렇게 잘 지켜주는 것 같아서 내가 간다 그랬지. 아니, 민주당은 내가 보니까 좀 사람들이 치사하더라고. 아무도 내 편을 아니, 안 들어 치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힘이 없더라고. 네. 아니, 그거보다 언론에 나는 사람들이 주로. 아, 정말.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 웃긴 거 하나 내가 보고 왔어요. 신문기사에. 네.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탄핵된다. 미래 권력하고 현재 권력이 충돌한다. 네. 뭐 이게 김기현 의원의 말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거 갖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천하람도 욕하고 안철수 의원도 욕하고 그랬더니 김기현 의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말을 안철수가 오해했다. 오늘 기사 이렇게 나왔어요. 안철수가 고쾌한 거다. 그럼 저도 고쾌한 나는 그런 거고 뜻으로, 저도 오해한 우리 건데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야, 아, 누구, 맨날 정말. 대통령이 민정부 저, 탓하니까. 바이든 날리면. 정말 김기현은 아, 까미 아닌가. 진짜 너, 진짜 난리면이다. 너무너무 질려가지고 까미 아닌 게 왜냐면 네. 김기현도 전형적으로 그 영남의 토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네, 네. 그 중앙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아주 쉽게 당선되던 사람 아니야. 쉽게 네, 네, 네. 정치하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데도 저렇게 분별력과 언어 구사력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안 통해. 그러니까 저런 아니 어떻게.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 입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아니, 어떤 그게, 상황에서 그것도 나오냐고.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자기 당에서 여당 대표 되겠다는 사람 입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격 상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와중에 대통령실은 입 딱 닫잖아.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김기현의 입에서 탄핵 발언이 나오니까 친윤 내부에서도 술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관여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윤심은 김기현한테 있는데 문제는 왜 저렇게 세게 나가냐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1차 컷오프. 지금 떨어져.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대로, 그렇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막 그 김기현이 엄청 앞서 과반을 넘었다는 밭 돌았거든요. 밭 메시지. 예, 그런데 또 다른 밭 메시지에서는 과반을 훨씬 못 미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쳇말로 하면 뭐 탔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글쎄요. 네, 네. 그래서 아, 똥줄 탔다? 아까 여기에 해석을 아니야 저거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아직도 지금 4주 남았거든요. 네. 4주 동안 지금 토론회만 6번인가 7번인가 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솔직히 김기현 잠이 안 올 나는 천하람이가 용산도 지금 잠이 안 올 천하람 질문하는 네. 것 때문에 지금 다들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아요. 천하람이가 대놓고 질문한대잖아. 이것저것 내가 봤을 때 바이든 날리면 질문한대요. 그것뿐만이 네. 아니라 천하람은 김기현 씨가 이 순발력이 떨어지는 걸 알아요. 알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할 거야 분명히 말꼬리 잡으면서. 그렇죠. 옛날에 이준석이 했던 것처럼 근데 보세요. 하겠지. 지금 이준석계 4인방이 다 컷오프 통과했어요. 그랬어요. 이번에 당연해요. 왜냐면은 안철수 때문에 저 사람들 안철수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아니죠. 안철수는 바보같이 정치를 하는 거야. 혼자서 달랑 당대표 나와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와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요. 있건 없건 그거 가지고서는 뭘 좀 만들고 새를 만들고 그래야지. 혼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 어떡합니까. 친윤이면 친윤으로 가서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예. 아니면 이건 문제 있다 반윤회관 스탠스를 취하든지 양당 간에 해야지 저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김기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돼도 좋아. 네, 그건... 누가 돼도 우리는 다 저기 뭐 하여튼 그 그래서 조금만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제일 이상한 사람이 심평이라는 분인데요. 심평이라는 분이 아니 그서 거기도 두자라서 그래요. 천공 수준인 것 같아. 거기도. 아니 멘토가 제가 보기에는 자칭 멘토 천공, 자칭 타칭 멘토 심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심평 변호사 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뭐 그렇게 가타부타 뭘 안 하고 또 천공이 멘토라는데 또 아니다 안 하니까. 그냥 두 분이 멘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안철수가 대표되면 윤석열 탈당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당 창당할 수도. 이제 이준석 세력이 약진하니까 심평이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 세력 발탁 기회를 줘서 국정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 하면 안 되는 게 2022년 4월 7일 날 심평 이준석 성적대 뇌물수수 맞다고 본다. 쫓아내는데 한 역할 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또 5월 16일 날은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저격 조국보다 심해. 계륵 버려야. 진짜 버렸잖아요. 2022년 8월 12일 날 이준석 조국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저 기분 나쁩니다. 어디 조국 장관한테 이준석을 비교합니까? 근데 어쨌든 권성동 징계위회부의 이준석 힘빼야. 저대로 다 됐어요. 저랬던 분이 이준석계가 약진하니까 발탁 기회 줘서 국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래요. 저 무슨 소리게요? 김기현이 당대표가 돼도 친윤계가 4명 최고위원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거예요.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계가 예를 들면 3명이나 2명이 들어와도 자기네는 괜찮다는 거지. 예. 아 근데 심평 교수님 사실 내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인데 네. 저랑 소통도 하고 옛날에 소신 있는 판사 출신 그 로스쿨 교수로 제가 아, 저렇게 말하는 왔다 갔다 해도 교수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노영희 변호사 요새 안 만나죠. 다 이상해져. 저를 안 만나. 그러니까 저런 말을. 다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저분이 저렇게까지 이상해지는 건 내가 좀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 아예 자기가 정치인으로 지금 저게 정치인의 언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천공하고 무슨 내통하는 것 같아. 생각해봐야 거의 말하는 수준이 거의 천공 수준이에요. 지난번에 탈당 얘기 나온 거 신당 창당 얘기 나온 거 다 저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도 저 사람 제지하지 않아요. 국민의 내부에서 똑같지 않아요? 천공이랑? 그러니까 나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천공은 하늘의 천공. 이 사람은 세속의 세속의 천공. 근데 사실 저분이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나온 것도 사실 나는 좀 믿기지가 않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시끄럽게 나오면서부터 아무도 저분을 제지하지 않는 게 나서 이상하게 봤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다 오케이가 거지. 된 거잖아요. 오케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윤핵관한테는 오케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도움이 된다. 근데 지금 김기현 후원회장이었었으니까 자기가 김종인이라도 됐냐? 맞아. 막 이러면서 저기를 해. 자기가 무슨 국사라도 됐냐? 얘기하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 그럼 국사가 두 명인가요? 아니 거기다가 아니 글쎄 세속의 국사 저기 뭐 저 이승세계 그 하늘세계 국사 둘이 있다니까.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웃기는 게 이준석 요새 막 날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니 이준석에 대한 혐의고 뭐 이런 나도. 거는 그냥 싸우고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무고죄. 아니 대표에서만 그냥 날라가면 이제 된 거야? 그런가 봐요. 그게 국힘 논리야? 그게 검찰이 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편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제 와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고 뭔가 자기가 지금 또 다시 옛날에 대표하던 시절처럼 뭔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자신감과 그 행동을 하게 된 뒷받침은 자기가 나 이제 안 들어간다. 이 자신감 아니냐. 근데 그거를 왜 이 타임에 안철수 잡으려고? 그거랑 지금 타이밍이 맞물려 있어요. 조금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는 분 보죠. 안철수와 이준석은 사이가 엄청 안 나빠요. 좋으니까. 예. 근데 안철수가 약진해요. 그때 이준석이 뛰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준석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 안철수 이런 해석도 하고 양쪽에, 있죠. 양쪽에 다 메시지지. 그렇죠. 근데 안철수를 잡느라고 이준석을 싹 풀어준 것도 있고 이준석은 나의 효용이 이런 데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사인도 그렇게 있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근데 지켜볼 만한 일인데 아 근데 하여간은 기분이 되게 나빠. 아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 무고죄 재판 안 하냐고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그 성범죄 자체하고 또 하나 무고죄잖아. 네, 성범죄 자체는 사실은 무혐의가 됐고 무고죄가 그렇죠. 무고죄가 살아 있었어요. 송치.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판단을 안 해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잡고 있는 거야. 검찰이 어쩌면 오다 받았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게 뭐야? 오늘 얘기하는 게 이게 다 검찰이 그런 짓 때문에 생기는 짓들이야. 아 정말 나쁜 것들. 아. 네. 아 정말 세상이. 정말 혼이 비정상 같은 이 상황을 견뎌내는데
여러분 모두 힘드실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순진했는지. 그러니까요. 지금도 순진하니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아니요, 지금도 순진한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하고 집요하고 그다음에 편파적이고 공작질하는 건지를 우선 너무 알게 돼서 네. 그래서 그거 난 지금 자기 매우들을 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이 기운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만약 5월설 나오죠. 5월설. 아니. 5월설도 있고 길게 보면 내년에 정말 완전한 검찰 개혁, 검사 개혁에 대한 이 국민들이 뭐 막연하게 검찰개혁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이제 뼛속까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지금 만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무리 지금이 이제 뭐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서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네끼리 서로 그럼요. 울고 뜯고 그게 정점에 달하는 게 이제 내년 공천 그 즈음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이거 잘 네. 모아 나가면 됩니다. 네, 차곡차곡 모아 나가면 됩니다. 노영희의 한마디였습니다. 최강 언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